애플카 협력설로 고공행진하던 현대차 그룹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외신 등에서 나온 협상 중단설이 재공시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이슈가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일으키지만 현대차 그룹의 성장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직 현대차의 애플카 생산 가능성을 제로로 일축하기엔 섣부르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8일 현대차 주가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 6.21% 하락하며 23만 4천 원에 장을 마쳤고 기아차도 14.98% 급락하며 9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등도 급락세였죠. 그러나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애플카 협력이 무산되더라도 현대차 그룹의 펀더멘탈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애플카 협력 업체 후보로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적 위상을 입증했다는 분석인데요.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를 통해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위상이 확대되고 멀티플은 상향됐다며 이는 애플카 논의가 중단돼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실제 협력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번 이슈로 현대차가 탑플레이어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애플카 이슈로 주가가 빨리 움직인 점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추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가 득과 실을 따져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주요 밸류체인인 애플에 쏠리는 등 현대차가 하청업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 만큼 현대차 나름의 실익 등을 따진 결과 무산됐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시만으로 현대차 그룹과 애플카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접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현대차의 공시를 살펴보면 애플 관련 언급이 타 해외 기업과는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김진우 연구원은 다수의 해외 기업과는 자율주행 전기차 협업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애플과는 자율주행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눈에 띈다며 불확실하지만 전기차는 협의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생산 협력이면 모를까 자율주행 개발만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만큼 안 하는 듯 하다가 결국엔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다며 미국 공장이 모노조인 점과 공장 캐파 증설 여력 등을 고려하면 현대차가 적합한 협업 대상인 점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신비주의 유산이 양사의 협상을 완전히 무산시킨 것일지 아니면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막 작전을 펴는 것일지 양사의 협력 지속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